안녕하세요, 아람다. 자, 오늘은 공구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필터 리뷰도 하고, 뭐 동해 쪽으로 해서 필터를 쭉 이제 홍보하면서 한번 돌아다녔었죠. 그래서 BA 필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번에 소개해드린 사과 필터도 그렇고, 아마 작년 가을, 좀 늦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그네틱 자석 필터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가 아마 제주도 갔다 올 때, 제주도 영상에 이제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주도 갔다 왔을 때 이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공동 구매해달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요번에 이제 출사, 요번에 다녀온 영상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장님한테 계속 물어보긴 했었어요. 제주도 갔다 오면서부터, 공동 구매가 혹시 가능하냐, 그래가지고선 쭉 물어봤는데, 동해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한번 더 여쭤보니까, 링크를 이제 따로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한테 연락이 왔죠. 근데 어저께 좀 늦어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못 만들고 오늘 이렇게 이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기간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아우라 이렇게 링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튜브 더보기란에 눌러놓을 테니까 할인율은 이제 20%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중간에 수수료를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할인율이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다 가는 거니까 홈페이지에 이제 새 제품이 이제 따로 쭉 있고, 제가 알려드린 링크가 아우라 링크라고 해갖고, 사장님이 페이지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매되는 제품하고 제 링크로 들어가면 똑같은 가격에서 한20% 할인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링크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자, 일단은 여기 엑소스카이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는 아마 진짜 은하수 찍으시는 분들은 이쪽에 한번 홈페이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도 지금 삼각대 리뷰도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은하수 달력도 보내주시고 그랬거든요. 요, 이제 달력 같은 거는 원래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별 뜨는 뭐 날짜, 시기 뭐 이런 게쭉 적혀있는 달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단 필터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자석 필터 세트부터 해가지고 쭉 있죠. 제가 리뷰했던 사과 필터는 여기 이제 B 세트인데 이렇게 이제 84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링크를 이렇게 타고 exoskai.co.kr/aura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링크는 제가 이제 더보기에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공구로 진행되는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쭉 따로 있죠. 그래서 자, 이건 77mm, 82mm, 95mm. 요거는 이제 작년 가을에 리뷰했던 이제 마그네틱 필터죠. 요거는 이제 필터 구경이죠. 그래서 뭐 77mm를 구매한다, 아니면 내가 이제 주력으로 쓰는 게뭐 82mm다, 그러면은 82mm에다가 이제 뭐 다운링이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작은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82mm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뭐 정상가가 57만 원이고 할인가가 이제 46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ND 8, 64, 500, 1000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그다음에 필터 캡이 들어 있고, 자, 요거는 이제 리뷰를 했던 제품이니까 뭐 궁금하신 것들은 그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은 BA 필터 치면은 제가 리뷰한 영상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촬영했던 사진들도 여기 샘플로 쭉 올라가 있죠. 자, 여기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요 사과 필터에서는 요게 이제 제가 리뷰했던 제품인데, 요게 쓰기가 제일 편할 거예요. ND32, 500, 1000, 뭐 이렇게 들어있고, 그라데이션 필터가 들어있고, 이제 CPL 필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족한 것들은 추가로 이제 채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S1 100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필터가 이제, 사과 필터가 100mm, 그러니까 10cm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1 150 같은 경우는 필터가 150, 1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광각 렌즈, 초광각 렌즈 이제 많이 쓰는데, 자, 시그마 1424용도 있고, 시그마 14mm 단렌즈용, 그 다음에 탐론 1530용, 그 다음에 니콘 1424용.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이제 렌즈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근데 이제 보통 뭐 82mm나 77mm, 72mm 이런 제품들은 제가 리뷰했던 제품을 쓰면은 다른 렌즈에도 전천후으로 쭉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도 이제 정상가가 이제 86만 원인데 20% 할인이 돼서 68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구매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ND 필터 수치별로 해가지고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
자, 안을 보시면은 32, 500, 1000,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필터, CPL 필터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쭉 들어있죠. 가방도 어깨끈으로 이제 멜수 있게 돼가지고 요 가방이 정말 편해요. 필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카본 프레임이 있어서 요것도 이제 좀 견고하게 아주 잘돼 있고, 제가 영상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빛이 안 새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빛이 안 새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요것도 참 아주 좋아요. BA사에서 ND 필터 계산기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나 요런 이제 어플에서 받으시면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보시면 BA ND로 뭐 이렇게 검색하라고 돼 있죠. 저도 써보지는 않았는데 요거 한번 써보고 다운받아서 써보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 이제 쉬우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억하고 두개 동시에 하고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는데, 한번 먼저 받아봐서 써보실 분들은 써보시고, 저도 써서 요거 이제 괜찮으면은 영상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제가 요번에 이제 동해로 갔다 온 사진들하고 제주도 출사 요런 사진들이 쭉 같이 올라가 있죠. 자, 그다음에 시그마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시그마는 ND5 64000 CPL. 요거 이제 큰 대신에 이제 ND 필터가 종류가 이제 하나가 좀 빠져 있네요. 사각 필터 중에서 요게 좀 비싸요. 이게 15면은 150이면은 필터가 꽤큰 거기 때문에 광각을 이제 초광각이나 줌렌즈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이제 모델은 광각 모델은 요렇게 있으니까 요런 거를 쭉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뭐 니콘 144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없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아래 이제 전화번호도 있죠. 전화를 이렇게 핸드폰 번호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전화를 걸어 보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아우라 링크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쭉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로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일단은 뭐 영상을 또 놓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질문 주신 분한테는 링크를 이제 따로 댓글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고 할인을 20%씩 이렇게 해드렸으니까는 관심이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 이걸로 또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